봅시다.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한 극한으로 가는 웃음 영단어. 자, 이제 볼까? 자,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이건 알고 있죠? 스프릿. 스프릿. 얘가 영어로 무슨 뜻이지? 하나, 둘, 셋. 정신. 좋았어. 정신. 근데 이 단어가 옛날엔 정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뜻이었어. 영혼. 그래서 요즘엔 이러잖아. 아, 정신력이 강해. 이런 말 쓰죠. 그렇죠? 아니. 쟤는 호랑이의 영혼이 들어갔어. 사자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 쟤는 사악해. 뱀의 영혼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 스프릿이 영어로 뭐냐면 시작. 옛날에는 영혼이었어. 지금은 정신이나. 스프릿.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 단어의 뉘앙스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 우리 갑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inspire. 똑같은 말을 빼는 거지? aspire, spirit, spirit, respire, expire, conspire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 그럼 이제 제일 먼저 inspire이 뭐냐면 얘가 영혼이야. 왜? 이 단어를 보시면 요게 요거랑 바뀔 수 있지. 여기 볼까? 요런 식. 사운드 변형 법칙 시작. I, A, E, U, U, Y. 얘가 영혼이야. 영혼을, 영을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영감을 불어넣다. inspire. 뜻이 뭐야? 시작. 영감을 불어넣다. 영자를 속아요. inspire. 영감을 불어넣다. inspire. 영감을 불어넣다. 됐습니까? 그래서 약간 의역하면 감동을 주다의 뉘앙스도 있다. 뭐야? 시작. 감동을 주다. 다시 한번. 영감을 불어넣다. 감. 감동을 주다. 약간 터치. 또는 move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 확인해 보시고요. 영감을 불어넣다. inspire. 근데 이제 보시면 자, 얘가 영어로 뭐라 했어? 시작. 정신과 영혼이라고 그랬지. 그치? 근데 영혼은 몇 개죠? 피디님 하나 볼게요. 영혼은 몇 개예요? 나의 영혼은? 하나뿐이 없죠.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봐보자. 우리가 보통 영혼이라고 할 때 영어 이꼬르 기독교였거든? 기독교에서 뭐냐면 거의 다 성령님이야. 그 성령을 뭐라고 하냐? Holy Spirit. 성스러운 Spirit, 영혼이라 이거야. 얘가 성령이야, 성령. 됐습니까? 그럼 이제 성령이 기도를 막 한단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그럼 성령이 오기를 뭐한다? Aspire, 뜻이 뭐야? 시작? 열망하다. 아, 영을 열망하는 거야. 열망하다. 자, 콩물이 잘 봐. 열망하다. 영을 열망하는 거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영은 몇 개다? 한 개. 영이 나가면 죽은 거거든. 맞습니까? 영이 나가면 영, 혼이 나가면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삶을 뭐한다? 아, 영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열망한다. aspire. 뜻이 뭐야? 열망하다. 영을 안에다 치면 영감을 불어넣다. 안에 치면 영감을 불어넣다. 넣다. 안에다 불어넣다. 영감을 불어넣다. 넣다의 뉘앙스가 있어야 돼. 영감을 불어넣다. 열망하다.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제 영이 나갈 때 영화 속에 보면은 영이 나갈 때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가죠. 하, 영이 막 빨려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악령이 입으로 들어오죠. 저기. 그럼 이제 봅시다. 네가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이야.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영이 어디로 왔나? 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작. 입을.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영이 두 번 왔다 갔다 호흡하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호흡하다 그래요. 영이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뭐한다? 시작. 호흡하다. Respire. 호흡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좋았어. 영은 두 번이니까. 자, 이거 함께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쵸. 우리가 회사와 같이 놀고 싶다. 회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시작. Company. 회사와 함께 가죠. 여기 함께의 뉘앙스야. 얘도 함께죠? 됐습니까? 얘랑 M은 N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야? 회사와 함께 간다 이거야. 그래서 컴퍼니가 회사인데 컴만 얘기하면 얘가 회사 함께라고. 그럼 얘는 뭐냐면 영이 함께 가는 거야. 자, 집중. 영이 함께 가는 거야. 영이 함께 가는 거. 근데 봐봐. 성령도 있지만 무슨 영도 있을까? 기독교에서 악령도 있겠지. 악령. 그래서 악령들이 모여 있어. 뜻이 뭐야? 시작. 음모를 꿉니다. 아, 음모를 꿉니다. 악령들이 서로 뭐 하는 거야? 음모를 꾸미는 거야. 하나, 둘, 셋. 공모하다.
공모하다. 선생님이랑 단어 수업 계속 들은 친구는 알 거야. 시작. 함께 같이 여러 번 회한 모집 공동할 때 이런 조학습을 쓴다고 그랬죠. conspire 뜻이 뭐가 돼? 시작. 음모를. 아, 다시 악령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다. 됐습니까? 악령들이 모여서 음모. 악령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뭐 한다? 시작. 공모하다. 그래서 공모하다와 음모를 꾸미다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와 얘를 안 했어? 이유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얘는 영을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 둘, 셋, 영감을 불었다. 영은 하나야. 나가면 죽어. 그럼 누가 영을 뭐하다? 열망하다. 영이 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지, 그치? 그럼 뜻이 뭐야? respire, 뜻이 뭐야? 호흡하다. 자, 성령들, 악령들이 모였어. 뜻이 뭐가 되지? 이제 음모를 꾸미다, 공모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됐나요? 자, 집중. 그럼 얘의 뉘앙스는 뭐냐면, 얘의 뉘앙스는 잘 보세요. 얘의 뉘앙스. 얘의 뉘앙스는 뭐냐면, 잘 보세요. 원래 fire이라는 뜻이 해고하다에 돼 있는 거 아십니까? 해고하다. 해고하다. 그럼 이제 봐서 피하고 같은 게 얘도 해고하다의 뉘앙스가 있는 거야. 해고하다. 그런데 얘는 좀 더 고급스럽게. 잘 봐. 위의 사람이 아래 사람을 해고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럴 수 있죠. 자, 고급스럽게. 대통령 각하, 국무총리 각하. 해고함. 이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이야. 요거는 누군가의 의지에서 내가 잘리는 거. 해고하다. 이건 자연적인 시간의 개념에서 뭐가 돼? 시작. 그렇지. 임기가 만료되다. 다시 한번 뭐가 돼? 이건 해고하다고. 얘는 뭐? 시작. 임기가 만료되다. 시작. 얘는 해고하다고. 시작. 만료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임기가 만료되다. 뭐라고 한다? 시작. 만료되다인데. 만료되다인데. 보통 뭐야? 시작. 임기. 임기가 만료되다. expire. 그 다음에 perspire. 이건 좀 이따 내가 또 재밌게 해줄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와 같은 단어야. 또 뭐와 같은 거야? 얘랑 같은 단어야. 그럼 봐봐. 접두어가 좀 똑같죠? 그럼 당연히 얘랑 같은 단어지.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구별하다, 차별하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나쁜 뜻은 차별하다.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구별하다. 똑같은 거예요. 구분하다. 자, distinguish, extinguish 똑같습니다.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구별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렇게. 그럼 어떤 단어 때문이냐? 잘 보세요. 요 sting이란 영어 단어가 찌르다, 찌르다. 찌르다. 자, 피디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아, 영화 속에 보면 전쟁을 일어납니다. 전쟁이라는 시체가 막 깔려있죠. 그럼 칼 갖고 찔러보죠. 이렇게. 창이나 칼 갖고 시체들을. 이유가 뭐죠? 살았나 죽었나. 뜻이 뭐야? 시작. 구별하다 구분하다. 그러니까 찌르는 이유는 구별하다 구분하는 거야. 찌르는 이유 구별하다 구분하다. 근데 얘가 딱 찔렀는데 얘가 아! 이렇게 아프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 살려줄까요? 계속 찌를까요? 계속 찌르죠. 어? 얘는 살았네? 얘 살았어? 막 이러면서 찌를 겁니다. 이게 뭐야? extinguish입니다. 아, 찌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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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운드 하나 빠진 거야. 얘가 뭐야? 초과. 막 찌르는 거. 과하게 찌르는 거.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소멸시키다. 끄다. 뭐라고 한다? 시작. 소멸.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야. 또는 불을 끄다. 이런 씁니다. 소멸시키다. 끄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스팅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하겠네. 자, 봅시다. 스팅이 찌르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찌르다 가장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스틱. 어? 얘랑 얘랑 같은 단어예요. 얘랑 얘랑. 여러분, 스틱이란 영어 단어가 막대기 알고 있죠? 막대기. 스틱 스낵, 빽빼로. 그런데 동사의 뜻은 스티커. 스티커 하면 붙이다 있죠? 붙이다.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강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이게 찌르다의 뜻이 있어. 막대기 갖고 이렇게 찔러보는 거야. 이 스틱은 원래 뾰족하고 가늘한 막대기거든. 찔러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랑 얘랑 같은 나는 거 철자 몇 개야? 시작? 5개 중에 4개 똑같아.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G하고 C가 같은 단어야. G하고 C가. 왜죠? 잘 봐. 영어 G는, 자 모양 보여줄게. 영어 G는 라틴어 C에서 발음을 내렸다는 거거든. C, G, G, G 이렇게 내린 거야. 그래서 얘랑 얘랑은 철자 몇 개 똑같은 거야. 그래서 5개 중에 4개 똑같은 거야. 그럼 봐보자. 5개, 그럼 80% 똑같은 거지. 자 물어볼게. 너희 엄마 80% 닮았대. 그럼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엄마를 100% 닮을 수는 없단다. 그럼 엄마가 되지. 그러니까 80%만 닮아도 닮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스틱. 뜻이 뭐야? 막대기. 찌르다, 붙이다. 이렇게. 스틱. 뜻이 뭐가 돼? 찌르다. 확인. 얘 뭐야? 시작. 찌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찔러. 왜 찔러봐? 전쟁에서. 시작. 구별하다, 구분하다. 자, 전쟁에서. 전쟁에서. 전쟁에서 사람을 찔러봐. 살았나 죽었나 구별해서 구별. 근데 살았네. 스팅, 익스팅기시 뜻이 뭐가 돼? 시작. 계속 과하게 찌르는 거 소멸시키다. 생명을 아직 꺼버리려고 하는 거지. 확인해 보시고요. 같은 접도끼리 묶인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영어는 시작.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좋았어.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발음돼? Perspire. 이건 학생이 하나가 만들어준 거야. 재작년에. 선생님 전 이거 왜 여기 땀이 나다거든? 자. pers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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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pire. 근데 애들이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선생님 이거 저 pers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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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pire. 땀이 나다. perspire, perspire 이런 식으로. 좋았어. 자, 집중. 선생님이 1분 뒤에 다시 찾아올 거야. 자, 눈으로 확인해 봐. 하나, 둘, 셋. 실시. 어려운 단어를 외우는데 중요한 건 뭐다? 쉬운 단어 알면 되는 거야.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잡고 거기에서 확장시키면 되는 거거든. 알겠지? 자, 봅시다. 우리가 스피릿이라는 영어단 꼭 외워야 돼. 스피릿이 영어로 뭐가 돼? 정신. 아, 쟨 스피릿. 정신. 근데 이 단어가 과거에는 뭐로 쓰다? 영혼으로 쓰였다. 근데 두 개 다 쓰이지. 정신과 영혼, 정신과 영혼, 정신과 영혼. 이거 이제 생각하고 있어? 옆으로 갑니다. 자, inspire. 영을 안에다 집어넣어서 뭐가 돼? 시작. 영감을 불어넣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다의 뉘앙스가 있어. 터치나 무브의 뉘앙스도 있다라는 거. 옆으로 갑니다. aspire. 영은 몇 개니? 하나지. 영이 나오면 죽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돼? 누구나 영을 뭐한다? 열망하다. 영을 열망하다. 근데 영이 나가고 영화 속에 보면 영이 나가고 들어올 때 뭐야? 뭐로 빨리니? 시작. 입. 입으로 막 빨려나가잖아. 혹시 피디님 상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봤어. 봤어. 거기 보면 영이 막 입으로 빨려. 그러니까 거기 영화 속에 보면 영이 막 악마다리 빨려. 입으로 확 이렇게 빨려나가거든. 근데 이게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영이 입을 통해서 진짜 호흡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단어 뭐야? Fire. Fire. 해고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어. Expire. 얘는 영어로 뭐가 돼? 시작. 해고하는 건데 고급스럽게 만료되다. 뭐가? 임기가 만료되다. 그게 해고한 거지.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다. 얘는 해고하다. 자, 영들이 함께 모였어. conspire. 뜻이 뭐야? 악령들이 모였네? 음모를 꾸미다. 다른 말로 고루 쓰기, 공모하다. 음모를 꾸미다, 공모하다. 옆으로 갑니다. perspire, dumpspire, perspire, dumpspire. 땀이 나다. perspire, dumpspire, perspire, dumpspire. 뜻이 뭐야? 땀이다. per, dump, per, dump. 요 단어, 뉘앙스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sting이란 영어 단어가 뭐야? 찌르다. stick. 막대기. 붙이다, 스티커. 찌르다. 막대기 찌르는 거야. 찌르다의 뉘앙스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면, 스틱, 스틱, 스틱.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갖고 갑니다. distinguish. 뜻이 뭐야? 전쟁에서 사람을 찔렀어. 이유가 뭘까? 살았나 죽었나. 뜻이 뭐가 돼? 구별하다, 구분하다. 근데 아! 살았다고 그랬네? 그럼 계속 찌르. extinct. 과하게 찌르는 거. 소멸시키다. 끄다. 소멸시키다. 끄다. 됐습니까? 좋았어. 쉬운 단어. sting. 뭐에서 나왔다? stick. 다시 한번. sting. 뭐에서 나왔다? stick. 됐습니까? 좋았던.